선생님, 이번 환자는 부채살입니다. 뭐라고? 부채살? 힘든 수술이 되겠구만. 이봐, 지방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? 이건 정말 힘든 수술일 거야, 배민정 선생님. 괜찮겠어? 네, 괜찮습니다. 내 의사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수술이 될 거야. 이런 힘든 수술은 일찌감치 없었지. 왜? 난 항상 닭가슴살을 먹었으니까. 배민정 선생님도 이런 수술을 직접 해본 적 있나? 저 한 번도 없습니다. 아주 힘든 수술이 될 것에. 봐봐, 이 비계 덩어리. 아무리 소고기라지만 이 비계를 먹으면 우리가 살이 찐다고. 아무리 그래도 지방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안 돼! 안 된다고! 그렇게 화내신 것까지야. 그렇게 먹어서 그동안 다이어트를 허무하게 날릴 건가? 절대 그럴 수 없어!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. 이렇게 지방을 날려야 돼. 이런 식으로. 어때? 먹음직스러워? 이거 보게나! 여기 있는 지방 보이지 않은가? 이걸 다 먹으면 다 내 뱃살로 간단 말일세.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? 어. 네. 아주 어려운 수술이구만. 이렇게 어려운 수술은 생전 처음이야. 등심이랑 다르는구만. 역시 부채산 지방이 별로 없어. 이거 보게, 이거 다 씹어먹으면 이거 다 뱃살로 간단 말이야. 아무리 소고기라지만 이거를 내 배에 넣을 순 없네. 이거 보게, 이거 응? 이거 봐, 이거 보게, 이거 요거 지방 응? 이거를 내 몸속에 넣을 테니까 절대 넣을 수 없지. 이런 거는 과감하게 날려야 되는 거야. 소고기 기름도 기름이기 때문에 엄청난 칼로리가 된다고. 이거 보게 이거 다 먹을 거 아닌가. 자네는 신경 안 쓰고 먹었지 이거? 이제 앞으로 신경 쓰게. 네. 이거 봐, 이 지방 보기. 소고기의 지방은 분해가 되지 않는 건가요? 칼로리가 높지 않은가? 돼지고기 비계 떼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지. 아주 어려운 수술이야. 땀 좀 닦아주겠나? 너무 어려운 수술이야. 소고기도 우둔살이나 이런 거 말고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빼주고 먹는 게 좋다는 거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렇지. 이렇게 해야 살 안 찌지 않겠나, 어? 단 자네 더 먹겠나, 소고기? 이걸로 되겠나? 더 먹어야지. 여기 기름, 여기 기름 막. 가위 잘 드는 걸로 해서 이거를 잘라 드시면 됩니다. 이거 봐. 솔직히 네가 봐도 이건 좀 오바지. 이건 그지, 이 기름은 솔직히 걱정된다. 딱 여기까지. 아, 힘들었어. 수술은 여기까지.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할 때는 의사가 되셔서 지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길 바랍니다. 안 그러면 이 기름들이 다 내 배로 들어간다고. 절대 안 됩니다. 절대. 어?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들어가면 안 돼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다이어트 할 때는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